자, 고성능 자동차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나요? 디자인이나 뭐 배기유? 맞아요. 강력한 엔진. 일단 고성능 차 하면은 아주 파워풀한 엔진이죠. 그런데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차량들 보면은 꼭 엔진이 뒤쪽에 놓여 있는데 도대체 그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게요. 자,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지식을 쌓아가는 휘키휘키 휘키피디아. 드디어 대망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엔진. 그 중에서 엔진의 배치 그리고 그에 따르는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진의 배치 방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FF나 FR, 뭐 MR 혹은 RR 이렇게 약간 비밀 코드 같은 이런 알파벳의 조합들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첫 번째 알파벳은 엔진의 위치가 프론트냐, 리어냐, 아니면 미드십, M이냐, 이렇게 엔진의 위치를 표기해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알파벳은 실제 그 엔진이 힘을 전달해주는 구동륜이 앞차축이냐 뒷차축이냐에 따라서 F 또는 R로 불리우게 됩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오릴 드라이브 사륜 구동 시스템과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FF, FR, MR, RR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엔진의 배치는 단순히 이런 네 가지로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다양하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도로 위에 달리는 차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승용차의 형태는 바로 FF 방식의 엔진 배치입니다. 프론트 엔진 그리고 프론트 휠 드라이브, 전륜 구동형 차량들인 거죠. 그리고 FF 방식의 차량 중에 거의 99%는 엔진이 차의 앞바퀴보다 더 앞쪽에 매달려 있는, 그리고 엔진의 배열이 가로 형태로 차의 좌우 형태로 놓여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엔진이 이렇게 가로로 놓이게 되면 이때 이 엔진의 힘을 증폭해주는 변속기가 바로 이 엔진의 옆에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그 변속기만큼의 부피를 엔진이 옆쪽으로 비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을 정중앙에 놓는 배치는 불가능해지고요. 통상적으로 좌측이나 우측 어느 한쪽으로 엔진이 쏠려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앉았을 때 운전자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니까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엔진을 조수석 쪽 앞쪽에다가 탑재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반대로 일본이나 뭐 영국 차량처럼 핸들이 반대쪽에 있는 경우에는 엔진이 반대쪽으로 와서 서로 무게를 상쇄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배치를 띄는 경우들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가장 무거운 중량차인 엔진이 센터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좌우에 걸리는 타이어의 수직 하중을 근본적으로 5대5로 동일하게 맞추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한계는 이렇게 변속기가 한쪽으로 편향돼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변속기에서 각 타이어로 전달되는 드라이브 샤프트의 길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길고 짧음의 차이 때문에 엔진에 토크를 걸어줬을 때에도 실제로는 바퀴로 전달되는 토크의 힘이 약간 분산되면서 토크 스티어라고 하는, 급가속할 때 차가 한쪽 방향으로 쏠려버리는 그러한 좀 불쾌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한계들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FF의 한 1% 정도의 아주 엔지니어들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배치 중에 하나는 바로 세로 배치 FF 타입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엔진이 가로로 놓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의 길이 방향으로 세로 배치 형태를 띠게 되는 이러한 전륜 구동 차량들도 존재를 해오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 속에서는 90년대 초반에 등장을 했었던 대우 아카디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세로 배치 앞바퀴 굴림 형태를 띠고 있었던 배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카디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FF이면서도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하는 앞 타이어보다도 엔진이 더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좌우의 드라이브 샤프트의 길이도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었고, 또 엔진이 이 끝부분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타이어의 뒤쪽으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전후 무게의 배분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굉장히 좀 이상적인 FF 방식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엔진룸의 공간이 훨씬 더 길어져야만 합니다. 실제 그래서 대우 아카디아의 이 펜더 디자인을 보게 되면 앞바퀴로부터 굉장히 뒤에 앞 도어가 시작되는, 후드가 굉장히 길게 뻗어나오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로 배치 FF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되는 차량급에서나 구현을 해볼 수 있고 소형차에서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방식입니다. 아우디에도 이 A4와 A6 같은 경우에는 콰트로 4륜 기반의 엔진의 세로 배치를 가지고 있지만 콰트로 버전을 생략한 전륜구동 버전들도 있는데요.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앞 타이어보다 거의 엔진이 앞쪽으로 매달려 있는 동일한 세로 배치이긴 하지만 아카디와는 다르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엔진이 밀려나 있는 형태의 배치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계열들은 앞 타이어 위치가 범퍼에서는 좀 멀리 뒤로 물러나 있고 도어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붙어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 경우는 좌우의 무게배분면에서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전후 무게배분면에서는 조금 불리하죠. 그래서 콰트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4륜구동계가 더해지면 여기에서 뒤쪽으로 무게배분이 되면서 좀 더 무게배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지만 전륜구동 버전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머리가 무거워지는 형태의 주행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결국에 엔진이 어디에 어떻게 눌리고 얼마나 균등하게 각 방향으로 쏠리느냐는 타이어의 접지력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를 얼마나 꾹꾹 잘 눌러주느냐에 따라서 이 그립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결정이 되는데 균등하게 최대한 네 바퀴를 잘 눌러줄수록 차의 4바퀴 4륜 토탈 밸런스의 그립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만약에 제조 원가가 허락하는 범위라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무게 배분을 위해서 엔진을 배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현실적인 타협선에 있는 게 바로 FR 방식입니다. FR 방식인데 엔진을 가로 배치로 놓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세로 배치로 놓고 그 뒤에 변속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변속기가 기어 레버가 위치하는 그 아래 센터 터널쯤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륜까지 이어지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차체 중앙 부분을 관통을 하게 되고요. 다시 뒷바퀴 위에서 디퍼런셜을 통해서 좌우로 힘을 바꿔서 토크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구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의 무게 배분이 차체에서 쭉 큰 T자 형태를 그리게 되기 때문에 차의 길이 방향으로도 좌우 방향으로도 굉장히 균등하게 배분이 돼서 전후 무게 배분이 50대 50을 달성한다라고 이렇게 좀 자랑 많이 하는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브랜드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FR 구성의 레이아웃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장점은 상대적으로 이 엔진룸에 좀 더 큰 엔진들 다기통의 엔진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피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함을 갖게 됩니다. 물론 실내 공간은 아무래도 엔진이 이렇게 길게 뒤로 밀려오는 것만큼의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겠지만은 뭐 요즘엔 또 워낙 부품 배치에 대한 패키징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꼭 FR이 FF보다 무조건 좁다라는 것도 점점 깨져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FR도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 일반적인 FR, 즉 엔진이 앞 타이어의 차축보다 좀 더 앞으로 밀려나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FR 구성이 있고요. 철저하게 전후 무게 배분을 고려를 해서 앞 타이어보다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프론트 미드십 FMR 방식의 구동계도 있습니다. 정말 이 전후 무게 배분까지 최적화해서 토탈 운동 성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승객석을 뒤로 미루는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만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차량들은 프론트 미드십 방식을 쓰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AMG GT 쿠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길게 후드가 뻗어나오고 엔진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엔진룸을 열어보면요, 서스펜션 타워의 위치 그리고 엔진이 놓여있는 끝부분의 위치를 보시면 아 이게 미드십 구성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FR 구성인지 누구든지 쉽게 알아차리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엔진이 뒤쪽으로 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드십 구성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고출력 스포츠카, 스퍼카 이런 차량들은 엔진이 앞쪽에 없고 여기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미드십 방식의 엔진 배치에도 크게 두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바로 가로 배치식 미드십 구성 그리고 세로 배치식의 미드십 구성이 있습니다. 가로 배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차체의 전장 길이가 좀 짧고 엔진의 배기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저중량을 추구하는 스포츠카들이 주로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영국의 로터스입니다. 로터스의 엘리제 같은 모델들은 직렬 4기통 엔진을 이렇게 가로 배치 형태로 탑재를 하죠. 쉽게 생각하면 앞에 있는 FF 구성을 그대로 거울처럼 뒤집어 가지고 뒷바퀴 앞에다가 걸어주는 게
가로배 채식 MR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101형을 키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6기통 이상의 모델들로 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세로 배치 미드십 형태 V6나 뭐 V8 기통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세로 배치 형태로 놓이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뭐 아우디 R8이라든지 벅스터 K맨 같은 이러한 미드십 차량들은 전부 세로 배치 방식이죠. 세로 배치로 놓게 되면 기어박스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뒷타이어의 뒤쪽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뒷범퍼까지가 변속기가 이렇게 밀려나 있고 그리고 엔진이 앞쪽으로 놓여 있는 이러한 구조가 가장 많이 쓰이는 세로 배치 MR에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을 극단적으로 뒤쪽으로 밀어놓은 케이스도 있죠. RR 구성이라고 하는 포르쉐 911의 차량이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뒷바퀴 뒤쪽에서 이 버펌까지의 공간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거나 V 형태로 되어 있는 높이가 높은 엔진들은 RR 방식으로 수동파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엔진의 실린더가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형태로 되어 있는 박서 엔진 형태로 되어 있죠. 박서라고 써 있죠. 네, 박서 배터리. 자, 이런 박서 타입이기 때문에 엔진의 높이가 낮고 좌우로 부피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뒷차축 뒤에 타이어와 뒷범퍼 사이의 공간에 이렇게 엔진을 수납하고 뒤쪽의 실루엣을 납작하게 떨어뜨리는 투패 라인을 뽑아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평 대항이 아니었다면 아마 911 같은 경우에 또 지금까지 RR 엔진이 이런 부피를 패키징하는 거에서 좀 많은 고충을 겪고 진작에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RR 구성의 경우에는 변속기가 뒷타이어의 앞쪽의 중앙 부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911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가운데 센터 터널이 높게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바로 변속기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 배분은 좌우 균등하게 뽑아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무게는 뒤쪽으로 많이 좀 쏠리게 됩니다. 자, 미드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후 무게 배분이 45:55 혹은 40:60 정도의 범위 내에서 무게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RR 방식을 쓰고 있는 911 역시 정작 미드십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 4:6 조금 많이 나가면 뭐 한 38:62 요 정도의 무게 배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911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미드십이랑 거의 균등한 무게 배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죠. 엔진 출력이 수백 마력대로 높아지게 되면 그 힘을 받아서 타이어를 굴려줘야 될 때 좀 더 타이어를 묵직하게 땅으로 눌러줄수록 효율적으로 그립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출력의 엔진들은 구동륜 쪽으로 최대한 가깝게 이동해서 구동륜에 좀 더 수직 하중을 높게 걸어주는 것이 타이어의 트랙션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파워트레인의 배치에 대한 이 부피 공간을 먼저 내주는 그러한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가장 이론적으로 우수한 방식의 엔진 배치 운동 성능 면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단연 MR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MR이 가장 유리한 이유는 일단 무거운 중량체가 휠베이스 안으로 오롯이 들어온다라는 점, 그리고 이 엔진의 무게를 이용해서 실제 구동륜의 수직 하중을 꾹 눌러줘서 뒷타이어 트랙션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마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4:6이면 5:5보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안 좋은 거죠. 자, 일단 4:6의 무게 배분을 갖고 있고 뒤쪽으로 좀 더 무거운 MR이나 RR 같은 경우에 확실히 차를 가속시킬 때에는 이게 더 유리합니다. 구동륜을 좀 강하게 지면에 짓누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코너에 들어가는 부분, 선회력 이런 부분들에서 한계선의 상황에서는 5:5보다 불리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F1 같은 경우에도 5:5의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가장 빠르게 달리고 있는 레이스카 카테고리인 LMP나 포뮬러 1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 걸리는 무게가 좀 더 무겁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코너에 진입할 때 도움을 꽤 많이 줘요. 왜냐면 우리가 코너에 들어갈 때는 통상적으로 제동과 함께 들어가게 되죠. 제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중이동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애초에 5:5로 맞춰놨다면 그 5:5는 비율이 앞쪽으로 훨씬 더 넘어간 상태로 코너에 진입을 하게 될 건데요. 약간 뒤쪽으로 바이어스가 되어 있었던 미드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동력과 함께 코너로 들어갈 때에는 비로소 굉장히 전후에 좀 균등한
하중을 실어주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면에서 이 약간 뒤쪽으로 좀 더 무게 배분이 치우쳐져 있는 이런 구성이 한계 코너링이나 서킷의 주행에서는 가속, 감속, 그리고 코너에 진입하는 모션 면에서 좀 더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무거운 중량체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차가 선회를 할 때 오버스티어라는 현상, 뒷바퀴가 먼저 미끄러지는 이 관성에일 크게 받는 부분이 뒤쪽이기 때문에 뒷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시작한 이후의 움직임은 미드십이나 RR 방식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나타납니다. 한번 타이어가 미끄러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스핀으로 넘어가는, 핸들링 특성으로는 사실 아주 능숙한 드라이버가 아니면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주차나 슈퍼카 외에 일반적인 양산차에 잘 쓰지 않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자식 차체 제어 시스템이 워낙 진보하게 되면서 파탄으로 치닫는 마지막 상황에서 전자제어 장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드십이나 RR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다루기 어렵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국산 브랜드에서는 국산등 MR이나 RR 차량을 만들지 않는 건지 아니면 못 내놓는 건지. 사실 못 만드는 것보다는 안 만드는 이유가 크죠. 미드십 엔진을 보유한 제조사 자체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몇 개 안 됩니다. 왜냐면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플랫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엔진을 앞쪽에 배치하는 차체 플랫폼을 가지고 미드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체를 전용 설계를 가져가는 게 근본적인 접근이다 보니까 제조 단가, 그리고 또 이게 많이 팔릴 만한 볼륨의 모델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이 현대자동차도 지금 뭐 공공연하게 미드십 고성능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많이 이렇게 소문을 흘리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저도 남양연구소에 가서 미드십 차량을 타본 적도 있습니다. 현대도 이제 이 N 브랜드가 있고 또 고성능의 모델에 대한 욕심, 그쪽에 대한 어떤 니즈를 계속해서 맞춰줄 것이기 때문에 미드십 차량으로까지도 진출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해석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현대 모델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FF 구성의 파워트레인을 크게 변형을 주지 않고 뒤쪽으로 옮겨 쓸 수 있는 가로배치 방식의 엔진을 탑재한 미드십 모델을 선보이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로 배치로 가려면 정말 근본적인 플랫폼의 변화와 파워트레인의 개발까지 다 해야 되지만, 그나마 가로배치 미드십이라고 한다면 가성비를 논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용을 좀 줄이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되거든요. 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동계 배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굳이 따지면 FF 혹은 MR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 모터는 엔진에 비하면 사실 그 부피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각 차축에 최대한 근접시켜서 모터를 배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바퀴 굴림 방식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거의 앞 차축에 근접한 프론트 미드십에 가까운 형태로 모터를 배치를 하게 되고요. 뒤를 돌려주는 모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뒤쪽 엑셀과 디퍼런셜 기어와 일체화된 형태로 엑셀 상에 돌리는, 살짝 앞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미드십 MR 구성의 모터 탑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엔진 기관과 비교했을 때는 모터 위치에 따라서 무게 배분이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 배터리의 배치 때문에 무게 배분이 좌우되는 거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구동계 배치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의 주제, 자, 엔진의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엔진의 배치는 결국에는 차량의 엔진룸의 공간, 그리고 각 내 타이어의 어디에다가 하중을 실어주고 싶으냐, 이거에 따라서 엔지니어들이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관련해서 좀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궁금했던 거,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다음번에 좀 더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지식을 쌓아가는 휘키휘키 휘키피디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휘바휘바.